12월 2일 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날 정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9월, 10월, 11월 3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진행하죠. 전당대회 이후에 전국 우리 시도당 위원장 선임을 마쳤고요. 각 시도당 위원회의 운영위원회 또 조직 구성을 마치고 이제 그 중앙위원회 중앙당 주요 간부 구성을 마치고 9일날 11월 9일날인가요? 우리가 전국 시도당 주요 핵심 간부 300명 교육을 1박 2일을 했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11월 말까지 3달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또 권역별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해서 영남권, 그다음에 충청, 강원, 인천, 그리고 이제 12월 7일 날 서울시당 단합대회를 하면은 단합대회 일정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당 지도부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리고 중앙 당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현재 2,000명의 핵심 당원 포지션들이 다 거의 정해졌고요. 우리가 앞으로 5,000명까지 핵심 당원 구성을 통해서 조직을 좀더 활성화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당원 교육이라든지 또각 시도당 단합대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당 사무처 출국장부터 다 돌으라고 그랬어요. 사무처장 나가서. 2024년이 굉장히 정말 다다다난합니다. 네, 12월 한 달을 남겨있고,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좌파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누군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는 이재명입니다. 왜? 국회를 독점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산 삭감안을 지금, 오늘 통과시키려다가 10일날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뭘 의미하느냐? 삭감예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이 없었습니다. 법도 마음대로 예산도 마음대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음대로 결국은 대한민국을 중지시키겠다. 대한민국을 그냥 중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권력자예요? 법도 마음대로 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인사도 마음대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실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선 불복입니다. 철저하게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 정권을 쥐고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거든. 지금은 정권을 잃었지만은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한동훈이 눈에 들어옵니까? 친한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탄핵 정부의 그 사람들은 한동훈 말대로 화양연화, 자기들이 가장 잘 나왔던 시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좌파들이 어떤 집단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젊은 대통령 탄핵시켜버리고, 나라 중지시키고, 끽소리 못하게, 1000명, 2000명 조사, 경찰 수사하고, 200명, 300명 감옥 보내고, 한마디 못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 수많은 죄를 짓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감옥 못 집어냈어. 그냥, 자기 편으로 생각한 거야. 착각을 한 거예요. 좌파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합니까? 굉장히 잘못된 착각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든,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권력을 못 쥐어도,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무력화시켜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지금 앉아서 당 게시판 가지고 싸울 때냐, 이거죠.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명태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의 대통령 후보분들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 이제 국민들께서 깨쳐나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들의 대개혁, 대통합을 통해서 개혁하자. 좌파들이 어차피 못 고치면은 보수, 자유파 보수들부터 리셋,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지난번 11월 23일 날 장당콩 축제에 우리도 깜짝 놀란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박 2일 하는데 책임 당원이 38명, 일반 당원이 249명, 승남까지 합치면은 당원 확보가 500명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이 뭐 당원 가입하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자발적으로 당원을 가입하고 책임 당원에 오신 분들이 11월 달만 각 지역 합쳐서 60명이 넘습니다. 11월 달. 그건 뭘 의미하느냐? 뭔가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제가 YTN 방송 나가서 조회수가 근 40만에, 지금 오늘은 모르겠어요. 얼마 봤는지. 40만 가까이 조회가 나왔어요. 그 20분 하는데. 그 뭐냐, 그러면은,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많이 힘들고, 그동안에 7, 8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에,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위해서 매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연예계가 워낙 좌파로 돌아서 있어서 문화계에 활동하시는 오른쪽 외국인들이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본인은 혼외자라고 자식을 외부에서 혼외자라고 하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했지만은
그 표현을 중용 영화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성하고 조용히 계시는 것이 맞잖아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포함 지르고 박수치는 연예인들 보고 저는 과연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행위 또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일을 하면은 남자답게 조용히 처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명 영화상에 나와서 변명하듯이 자기에게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상대방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중계상에서 붙이고 고함 지르는 연예인들 각성하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저는 해야 되겠어요. 서울의 봄에 제작에 투자한 큰손이 있습니다. 그 투자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서울의 봄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도 추석 특집으로 모 방송국에서 그것을 추석 특집 영화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최소한도로 역사적인 검증은 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화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영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로 받아들일 때는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해외 가디언즈 영화를 만드셨던 애국자들이 해외 가디언즈 영화 상영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화 론칭이 되면은 상영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것은 좌우의 이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서울의 봄을 뭐 방송국을 통해 들으면서 그것이 진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 왜곡이 너무 심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의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에 주연 배우로 나오는 정우성 씨의 이번 처신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처신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백서를 만들어서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은 백서에 배경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지난 22대 총선의 패배는 보수 대통합을 못한 데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했으면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양심적 보수들이 모여서 총선을 치렀으면 최소 130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의 총선 노름이, 셀카 노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는지 좀 반성들 좀 하세요. 아직도 총선을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우리 공화당하고의 통합, 합당, 그리고 바깥의 자유우파 보수 세력,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하고의 통합을 통해서 이 총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투표율을 높여서 좌파들한테 이길 수 없는 지역, 박빙 지역에 20곳 내지 30곳을 이겨야 된다. 이런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셀카 노름에 빠진 한동훈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안에서 싸우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그냥 삭감 예산 들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작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 보겠어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는가? 최고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민생해고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 공화당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가? 왜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가? 김덕기 당임 고문님 말씀대로 누구 싫어서 안 나온다. 결국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조원진이가 부정부패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 공화당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8년 동안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여러분도 잘 모르십니다. 국회에서 당서열 3위 하면서 탈당을 해서 나와서 아스팔트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피눈물 흘려가면서 찬 식은밥 먹으면서 그 했던 세월들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조원진을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는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애국심 하나 가지고 똘똘 뭉쳤는데 무슨 사사로운 감정이 있고 무슨 개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분위기들을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사진 찍자는 사람들, 악수하는 사람들, 제가 부산 공보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쫓아와서 그랬습니까? 분위기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알아. 그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고통을 참아주고 그 인고의 7년 세월을 버텨주신 겁니다. 당에 재정이 없어서 집회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민들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왜 구설이 없지? 왜돈 문제가 없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들게 버텨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재판부에 얘기하고 싶은데 편안한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은 아닙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편안한 판결을 함으로 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라가 정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의 정의를 지키고 권력을 가진 자나 지위를 가진 자도 죄가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판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판결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판사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판결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은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판결하는 많은 재판관들이 좀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법치에 맞게 판결하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일정은 우리가 11월까지 거의 많은 일정을 했습니다. 11월 달 7일 날 서울시당 단합대회를 끝으로 전국 단합대회, 당원교육 단합대회는 마칩니다. 세 번째 토요일인 12월 21일 우리 공화당 전국 공보의 날은 다 함께 동지들이 국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의 바다로 동동 뛰어드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의 꽃을, 희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저희들이 매주 2시에 합니다. 그런데 연석회의는 2주에 한번 하고 합니다. 16일 날 연석회의가 있는데, 참석 못하는 시도당 위원장님은 사무처장님이나 부속위원장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석하지 못하는 시도당 위원장님은 본인은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못올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참,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대신 전달할 수 있는 분을 참석시켜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요일 날 전국 공보의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전국 공보의 날에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길 바라고요. 이번에도 현수막을 경기도가 추가로 얼마 했죠? 추가로 170장을 추가로 170장하고 서울이 몇 장이었죠? 서울이 70장. 그래서 서울이 한 100장을 걸고요. 경기당이 200장 걸고 나머지 시도당은 뭐 10장에서 30장 이렇게 또 100장. 충북도 100장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추가로 만드신 시도당에도 감사드리지만은 추운 날 현수막 한장한 장을 자원봉사로 걸어주시는 당원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한장한장 걸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깨친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의정전을 인터뷰 100번 정도가 있습니다. 시도당으로 배포를 해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중앙당에 오셔서 타지하셔서 많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날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송년특집 후원방송을 합니다. 후원방송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하지만은 5시부터 7시 이후까지 제가 대담 겸 당원분들하고 직접 만납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1년 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우리, 그때는 각 유튜버분들이 연대 연합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앞으로 2025년에 해야 될 1년, 그 1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고, 정치적인 행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25년에. 같이 당원분들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23일 날 시간을 꼭 비워두셔서, 오후 5시부터,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간부터 저녁 7시 이후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가 내일 모레 나가거든요. 7시 반에. 경주로 OBS 라디오는 아침 8시에 경주로 나갑니다. 4일날, 18일날 YTN 라디오 나가는데 이번에 뭐 35만 이상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QR코드 전단지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일날, 18일날은 아침 7시 반 YTN 라디오, 그 다음에 11일날은 OBS 라디오에 좀 채널을 고정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17일은 김현덕 전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3주기 되는 날입니다. 별도로 행사는 나중에 추후에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가량 회의를 생방송 회의를 했습니다. 뭐 아마 정당사에 2시간 동안 이렇게 생방송 회의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